서울의 한 세탁공장. 요란한 짐차 소리와 함께 일과가 시작된다. 화물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서울 시내 각 대리점에서 세탁을 의뢰받은 의류다. 예, 오늘 수거한 세탁물입니다. 아, 이거 대략 하루에 뭐 몇 장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2천 구매 정도 나옵니다. 2천 장이요? 예. 때묻은 옷이 꽉 찬 포대를 일일이 공장 안으로 옮기는 것부터가 일이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 하루 두 번 빨랫감을 실은 차가 들어오면 하루의 작업량이 결정된다. 매년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장형 세탁업체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다. 작은 양말부터 고가의 외투, 무거운 이불에 이르기까지 자동화 시스템을 바탕으로 생활 속 모든 세탁물을 처리하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빨랫감이 대부분이지만 겨울엔 일이 더 고되다. 방안을 목적으로 한 겨울옷 세탁은 대개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작업자의 체력 소모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옷을 지금 선별하는 겁니다. 선별. 각 지점에서 접수돼 한 곳으로 모인 세탁물은 옷감의 종류부터 오염 상태까지 천차만별. 때문에 의류의 상태를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렇게 보면 지금 오점들이 이렇게 수용성 오점들이 있어요. 허염 부분들이 다 수용성 오점. 여기도 오점. 물에 쉽게 지워지는 수용성 오염 물질이 있는 반면 기름때의 경우는 휘발성 세제로 따로 처리해야 한다. 겨울철 세탁 공장의 하루 작업량은 평균 2,000불. 선별 단계에서 시간을 지체하면 물량을 제때 맞출 수 없다. 시야로 확 들어와야지 조금 세탁을 한다. 그런 얘기를. 시력이 좋으신 거예요?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옷 하나를 집음과 동시에 원단 재질과 오염도 세탁 방법을 빠르게 판단해 세탁물을 나눠 담는다. 많은 양의 옷을 다루는 곳이니만큼 세탁한 옷을 원래 주인에게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아, 이 그 대리점별로 그 고유 택이 있는데 택별로 색깔이 틀려요. 그래서 그 색깔별로 구분을 합니다. 세탁물은 대리점에서 지정된 색깔의 방수 태그를 붙인 후 공장에 보내진다. 각 지점에서 온 수천 장의 옷을 한꺼번에 세탁하지만 고유 태그가 있어 주인을 찾지 못하는 일은 없다. 먼저 오염이 심한 의류는 비닐에 담아서 따로 모으고 지점별로 들어온 옷을 색과 재질, 오염 물질별로 분리 세탁 후 포장을 거쳐 다시 대리점으로 보내게 된다. 선별 작업이 끝난 의류는 크게 두 가지 세탁 방법으로 나누어 처리된다. 물을 흡수하는 얼룩은 물 세탁으로, 물에 녹지 않는 기름때는 드라이 클리닝으로 세탁한다. 세탁물은 집에서 빨기 힘든 대형 이불부터 남성용 셔츠와 바지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세탁물 처리 기계를 다루는 작업자에게는 속도가 생명이다. 최대한 빨리 해야지 빨리 물건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시간도 미루고. 한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세탁기계는 모두 12대. 기계에 옷을 맡겨둔 순간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세탁물이 처리되는 동안 작업자는 계속 기계 주변을 맴돌며 상황을 살핀다. 20분마다 한 번씩 빨래를 넣고 빼길 반복해야 하는 일. 잠시도 쉴 틈이 없다. 기계가 여기 12개 있는데요. 그 하루 종일 돌아가니까요. 뺐다 끼다 하니까요. 일이 많죠. 젖은 빨래는 무게 탓에 꺼내는 것도 쉽지 않다. 시간을 지체하면
옷의 구김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빼내야 한다. 옷이 가득 담긴 카트 하나의 무게는 30kg. 단순히 빨랫감을 기계에 넣고 빼길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과정마다 옷의 상태를 살펴야 하니 매 순간 촉각을 곤두세운다. 세탁 과정에서 자칫 실이 풀릴 수 있는 니트류는 망에 하나씩 따로 담아 넣는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길 서너 시간. 어깨부터 팔, 손목까지 온몸의 근육을 모두 사용하는 고된 작업이다. 어떠세요? 일하고 나면? 힘들죠. 쉬운 일이 어딨어요. 고가의 패딩 점퍼부터 기본 와이셔츠가 많을 땐 하루 4,000벌이 넘는다. 기계가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두 손 놓고 쉴 수 있는 과정은 없다. 셔츠의 목대, 손목 찌든 때는 손으로 직접 문질러야 깨끗하게 지울 수 있다. 바로 그냥 세탁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처리 작업을 다 하는 거죠. 오염이 있으면 오염도 제거해주고 손목에 때, 목대 한 번씩 더 제거하기 위해서 불림 세탁을 해준다고 생각해야죠. 한 사람이 처리해야 할 세탁물은 대략 350점. 출근을 위해 매일 입는 셔츠는 앞단추 부분과 손목, 목 부분에 때가 쉽게 탄다. 단순히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예, 네? 보고 오세요. 예? 네? 에이, 참. 좋은 세상이네, 진짜. 심한 것도 많아요. 술 드시고 다음 날 그 뭐 드셨는지 확인 다 해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겨울에 가장 힘든 세탁물, 이불이 들어왔다. 어떤 문제로 이곳에 왔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눈으로 오염물질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땐 냄새를 맡는다. 냄새 맡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뭔지를 알죠. 음식인가 뭔가. 이건 약인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생긴 얼룩인지 일일이 오점의 출처를 찾아야 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게 쉬운 게 없죠? 그러니까요. 그냥 무조건 집어넣는 건지 알았는데 제가. 아니에요. 이게 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빨랫감이 이곳 작업자들의 일이다. 부피가 큰 세탁물은 온몸에 진땀을 빠지게 한다. 아, 힘들어. 눈에 띄는 오염물질을 손으로 제거한 후에야 기계의 힘을 빌린다. 내 옷을 빨 때보다 몇 배의 신경을 더 써야 하는 일. 옷의 특성에 따라 섭씨 40도부터 80도까지 고온 세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늘 열기가 가득하다. 여름이 되면 작업장은 사우나를 방불케 한다. 건조되어 나온 세탁물은 구김을 없애기 위한 과정을 거친다. 수천 장의 물량을 소화하는 세탁 공장에서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은 필수다. 프레스 머신은 1시간에 약 50장의 와이셔츠를 다릴 수 있다. 하지만 마무리는 늘 사람의 몫이다. 사람 손이 어느 정도 가야 또 기계로 할 수 있고. 사람의 체형이 다 같을 수 없듯 옷 역시 마찬가지다. 주름을 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대로 주름을 반듯하게 잡아줘야 옷의 모양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 세탁 일을 40년이 넘게 해온 김남주 씨.
긴 시간 한자리를 지켜온 그의 눈과 손은 기계에 비할 수 없이 정교하다. 옷을 깨끗하게 세탁했어도 다림질 한 번에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한복처럼 옷감이 상하지 않게 낮은 온도로 지그시 다려줘야 하는 옷부터 원형을 살려 다림질해야 하는 옷까지 그의 손길은 세심하면서도 빠르다. 시간을 잘 지켜줘야 되잖아요, 손님한테. 내가 집에 급한 일이 있는데 입어야 되는데 그걸 오후에 옷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옷을 맡긴 사람의 마음으로 끝까지 집중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한 점의 옷엔 입는 사람의 지난 시간과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기에 정성을 다한다. 긴 시간 같은 자세로 뜨거운 스팀 다리미를 쥐고 일하다 보면 한겨울에도 땀이 떨어지기 일쑤다.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죠. 한 40년 정도. 40년. 옛날 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냥 그걸 했으니까 이제 그냥 자기 몸 움직일 때 가지고 다 하는 거죠. 마을러기 개울 빨래터에서 작은 동네 세탁소 그리고 공장형 세탁소까지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옷을 다루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오랜 경험으로 옷을 다루는 데 숙련이 됐다지만 몸의 고단함을 피해갈 수 없다. 서 있는 것 해도 다 움직이잖아요. 팔 못해, 다리 못해 다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많이 아프겠죠. 몸이 힘들다고 제 일을 놓을 수 있을까? 45년 다리미를 쥐었던 손엔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굳은 살로 남았다. 옷을 세탁하는 일에 정성을 쏟았던 지난 시간. 반듯하게 모습을 갖춘 옷 하나는 또 다른 누군가의 기쁨이 될 것이다. 땀방울이 짙어질수록 구김투성이던 옷도 어느새 본래 모습을 갖춰간다. 세탁고 다림질로 마무리한 옷은 먼지가 묻지 않도록 곧바로 비닐 포장대에 오른다. 하루 2,000장에서 많게는 4,000장까지의 옷이 묵은 때를 벗고 다시 태어나는 것. 옷 하나가 세탁돼 나가는 3박 4일 동안 성들부터 포장까지 쉼 없이 이어진다. 포장을 마친 옷이 나갈 준비를 마쳤다. 옷걸이에 붙은 태그의 색으로 대리점을 구별해 세탁물을 모은 후 차에 싣는다. 바코드를 찍어 처음 들어온 옷의 수량과 세탁을 마친 옷의 수량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이 대리점에 이게 올라가요, 같이. 그래서 저희 개수 맞춰서 갖다 주면 거기서 똑같이 받는 거예요. 깨끗하게 세탁이 끝난 옷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 마지막까지 빠진 옷이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길 반복한다. 저는 여섯인데요. 거리가 좀 멀어갖고. 세탁물 검수부터 포장, 배송까지 일사천리로 숨가쁘게 이어진 세탁 작업이 한 차례 끝났다. 세탁을 마친 바지를 다림질하는 곳. 먼저 뜨거운 공기를 채워 넣어서 구겨진 옷을 평평하게 만든다. 주름을 잡을 때는 다림판 위에 바지를 접어 올린 후 페달을 밟아 나오는 스팀을 이용한다. 이후 밑단을 다려주면 바지 하나가 마무리된다.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화상.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죠.
순간 뿜어져 나오는 스팀의 온도는 180도. 방심에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거나 자칫 잘못했다간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오랜 시간 일을 해온 세탁 기능사들의 몸에는 크고 작은 화상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한다. 세탁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오랜 시간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26년 경력의 박승훈 씨. 이 분야에서 베테랑인 그에게도 위험천만한 순간이 있었다. 세탁으로 물 하다가 화재가 나서 그때 그 화상을 입었어요. 죽다 살았죠, 죽다 살았어요. 벌써 십수년 전의 일이지만 그의 몸에 남은 흉터는 당시 화재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공기 중에 떠있던 휘발성 물질이 작은 불씨를 만나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커진 것이다. 두려움은 그 있었죠. 두려움은 있었는데 일에 또 매력이 있고요. 이 우리가 의복을 그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줬을 때 고객들이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때 희열을 느낍니다. 세탁물 중에서도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작업은 단연 신발이다. 작업이 까다로운 만큼 전후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운동화의 처음 상태를 사진에 담는다. 티에를 다 체크하세요? 네. 빨기 전에? 네, 빨기 전에 체크해야 돼요. 본인들이 안 그랬다 그러면은 이제 저거 하니까. 여기 맨질맨질하고 여기는 거칠거칠하잖아요. 신발 세탁 2년. 휴대전화 속엔 온통 신발 사진뿐이다. 손상 부위가 있는 신발의 경우 세탁 도중 표면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고지 후 세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운동화는 섭씨 40도의 물에 담궈 묵은 때를 충분히 불린 후 세탁한다. 운동화 한 켤 내에도 면, 고무, 가죽 등 그 재질이 다양하다. 오히려 기계에 넣어 세탁하면 신발이 망가지기 쉽다. 때문에 운동화는 속부터 표면, 밑창까지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세탁한다. 다 손으로 빠지는 거예요? 네. 이게 손으로 빨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발이 망가지기 때문에 다 손으로 빨아야 돼요. 이곳에선 한 사람이 하루 80에서 100켤레의 운동화를 일일이 손 세탁한다. 집에서는 이렇게 안 빨잖아요. 내 거 같으면 누가 하지만 손님 거니까 이게. 양쪽이잖아요. 변형된 거. 사계절 쉴 틈 없이 손에 물과 세제를 달고 살다 보니 고왔던 손이 마른 나무 장작이 되어버렸다. 몸이 상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포기할 수 없다. 하기 좋잖아요, 그건. 애들 가르치려고. 나와서 하니까 참고 하는 거죠, 애들보다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힘든 일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순간이 있다. 누군가의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다시 힘을 낸다. 온종일 옷 속에 파묻혀 일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먼지가 곳곳에 가득하다. 바닥과 기계 틈 사이는 물론 세탁기계 속까지 모두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러웠던 옷이 깨끗해지는 동안 공장하는 매일 그만큼의 먼지가 새로 쌓인다.
이틀에 한 번꼴로 필터를 갈고 말끔하게 먼지를 털어내야 다시 깨끗하게 작업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된 먼지예요? 40cm. 공기로 흩어진 먼지가 옷에 달라붙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뿌려 제거한다. 제거를 안 해주면요, 먼지가 쌓이니까요, 옷에 다시 붙거나 아니면 건조할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요, 그걸 자주 씻겨줘야 합니다. 더러워진 옷에는 치열하게 살아온 지난 시간의 흔적이 있다.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고 누군가는 또다시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얻을 것이다.